자, 안녕하세요. 센츄 용스티비 케아케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3월 첫 세일 소식을 신나고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게임들도 좋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게임들이 많아서 하나씩 원하는 게임들은 레스키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해외 이숍 이용이 처음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 정리해둔 영상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get it. 오늘도 기분 좋게 달려가 봅시다.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30주년 기념판입니다. 이번에 일본 이숍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와서 스파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장용으로 하나씩 구매해주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스파 3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컬렉션으로 스파 고전 시리즈 12개의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록작으로는 스파, 스파2, 스파2 대쉬, 스파2 대쉬 터보, 슈퍼 스파2, 슈퍼 스파2 X, 스파0, 스파02, 스파03, 그리고 스파3, 스파3 세컨드 임팩트, 스파3 서드 트랙까지 총 12개의 타이틀인데요. 오랜만에 어렸을 적에 즐거웠던 추억 속으로 떠나고 싶다면 간만에 친구 불러다가 아로겐 날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30주년 기념판은 3월 19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66% 할인가 역 8,86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게임 렘넌트 프롬 디 애쉬입니다. 총 들고 회피하고 와다다다닥 총갈 기고 싹 피하고 하면서 싸우는 TPS 액션 RPG인데요. 분위기가 아주 그냥 다크다크한 게 다크소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이 게임 난이도 자체도 다크소울만큼 엄청나게 어려워서 총들 소울류라는 평가를 받는 타이틀입니다. 물론 어려운 만큼 성취감도 아주 쩔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게임의 재미와는 별개로 과연 스위치판에서 최적화가 어떨지 가장 큰 걱정이 되실 텐데 다행히도 스위치 이식이 굉장히 잘된 게임이라 30프레임 유지를 잘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쾌적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렘넌트 프롬 디 애쉬는 3월 13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20% 할인된 가격 35,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게임 고스트 트릭입니다. 추리 어드벤처 게임으로 고스트 트릭 원작의 HD 리마스터링판인데요. 새롭게 출시하며 한국어 자막 지원까지 완벽하게 해주어서 이제는 완전히 스토리에 몰입하면서 게임의 세세한 면모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힘을 이용해 사건의 전말을 찾아나가며 각종 물건에 빙의하는 조종의 능력과 죽기 4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며 운명을 뒤바꾸며 각종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게 되는데요. 게임은 분명히 재밌지만 호불호가 갈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체험판으로 먼저 취향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스트 트릭은 3월 25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34% 할인된 가격 23,59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스 메모아르 페리가나임 맹세입니다. 이스 페리가나임 맹세 원작의 닌텐도 스위치 리마스터링판으로 그래픽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도 새롭게 탄생하였으며 음악까지도 오리지널 버전 플러스 3가지 종류의 버전을 포함해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으로 세팅한 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역시나 팔콤 게임인지라 아시다는 BGM을 귀에 때려박으면서 레스키릿하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이벤트 시대는 풀보이스가 탑재되었으며 하이스피드 모드까지도 추가되어서 본편을 이미 끝내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조금 더 다양한 맛을 느껴볼 수가 있겠네요. 은근히 이런 고전 게임 리마스터링의 하이스피드 모드는 필수인 듯 이스 메모아르 페르가나의 맹세는 3월 13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30% 할인된 가격 34,1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게임 바람의 크로노아 1&2 모험의 시작입니다. 바람의 크로노아 이번에 가격이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진짜 그냥 부담없이 레스키를 떼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플스 1, 2 시절 우리들에게 행복한 즐거움을 주었던 3D 횡스크롤 액션 플랫폼인 크로노아 1&2의 리마스터링 판입니다. 게임 자체는 명작이니만큼 상당히 재밌고 캐릭터도 귀엽고 클래식한 맛이 있어서 클래식한 감성을 찾는다면 강추드리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캐릭터의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난이도 부분에서 상당한 살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긴 하지만 플랫폼인 게임들은 언제나 고통스럽기에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바람의 크로노아 1&2 모험의 시작은 3월 27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84% 할인 가격 7,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캡콤 벨트 액션 컬렉션입니다. 캡콤의 7가지 오락실 벨트 액션 게임을 모아놓은 컬렉션으로 오락실이나 문방구 앞에서 쭈쭈바 빨면서 버튼 긁어봤던 기억이 있다면 이 게임은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운 게임인데요. 수록작으로는 파이널 파이트, 캡틴 코마도, 더 킹 오브 드래곤즈, 나이츠 오브 더 라운드, 천지리 먹닥2, 적벽대전, 파워드 기어, 그리고 배틀서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천지리 먹닥2는 지금에도 나름대로 꿀잼이라서 이거는 뭐 접대용 파티 게임으로 완전히 굿이에요. 아 근데 캐딜락이 없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캡콤 벨트 액션 컬렉션은 3월 19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70% 할인 가격 8,871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나유타의 궤적 아드 아스트라입니다. 궤적 시리즈하면 영전의 궤적 시리즈가 생각이 나실 텐데 사실 그쪽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전의 성격을 지닌 게임이라서 별 부담 없이 레스킬을 해보셔도 좋은데요. 역시나 팔콤 게임인지라 그래픽이 엄청나게 개쩐다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시원한 전투 그리고 나름대로 꽤 훌륭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신나는 BGM까지 액션 RPG 좋아한다면 재밌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할인 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나유타의 궤적 아드 아스트라는 3월 13일까지 한국 이점에서 50% 할인된 가격 21,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패키지 즉 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다음 게임 니켈로디언 올스타 브롤입니다. 대단 격투 게임으로 니켈로디언을 대표하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총 출동해서 격 없이 싸워나가는 타이틀인데요. 네모바지 스폰지밥의 대표주자 스폰지밥 뚱이 다람이부터 아바타 아앙의 전설 링컨의 집에서 살아남기 닌자 거북이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 자체가 엄청 갓겜도 아니고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게임도 아닌데 그럼 왜 가져왔느냐 바로 가격이 완전히 해자뿅짝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1,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다 보니까 그냥 완전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그동안 이 게임 궁금해서 찍먹이로 해봐야지 생각했던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냥 누구 놀러왔을 때 할 거 없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접대 게임으로 소장해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니켈로디언 올스타 브롤은 3월 20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98% 할인된 가격 895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게임 아바마와 돌아온 대굴대굴 쫀득쫀득 괴혼입니다. 드디어 이 게임도 가격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해진 듯하군요. 개드리퍼 왕자의 대모험을 그리고 있는 대굴대굴 괴혼의 리마스터링판인데요.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작은 클립부터 집 밖에서는 전봇대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집 자체도 뭉쳐버리면서 끝도 없이 거대해져 나가시면 되는데요. 가볍지만 생각보다 재밌고 중간에 섞어주는 왕자님의 드립에 실소가 터지기도 하는 게임이라서 인기가 참 많은 게임입니다. 아바마와 돌아온 떼굴떼굴 쫀득쫀득 괴우는 3월 13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61% 할인된 가격 13,218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게임 몬스터헌터 라이즈 플러스 썬브레이크 세트입니다. 이 게임도 가격이 완전히 미쳤어요. 이번에 엄청 싸니까 무조건 구매해도 절대 후회가 없을 것 같군요. 몬스터 헌팅하는 액션 게임으로 다양한 무기들이 준비되었고 거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무기를 선택해서 화려한 방법으로 몬스터들을 헌팅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적응이 힘들기에 꼭 튜토리얼 잘 보고 배우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유튜브로 공략 참조하시면서 무기 운용하는 법 잘 익히시고 사냥에 나서시길 바래요. 그래야 재미가 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찾아보시면 에디션들이 엄청 많은데 다 필요 없고 몬스터 더 라이즈 본편 플러스 썬브레이크 딱 두 개만 합쳐져 있는 세트판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몬스터 더 라이즈 플러스 썬브레이크 세트는 3월 25일까지 67% 할인된 가격 17,7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루트 필름입니다. 스위치에 최적화된 어드벤처 추리 게임 중 하나로 이거는 뭐 패키지판보다 DL판이 훨씬 싸기에 이렇게 할인 때 구매해서 한 번씩 즐겨보시도 좋아요.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두 명의 주인공의 관점으로 가며 플레이하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영상작가 야구보 린타로 그리고 신인 여배우 리오 두 사람의 관점에서 각 사건들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게 됩니다. 게임은 재밌지만 그럼에도 호불호 요소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꼭 체험판 먼저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래요. 루트 필름은 3월 13일까지 한국 이점에서 80% 할인된 가격 13,9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3월 첫 세일 소식을 신나게 전해드렸는데요. 조만간 보마린 소식도 뜰 것 같으니까 그 소식도 등장하면 바로 들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항상 너무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세쭉 삐아삐아.